문 대통령이 취임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란 말은 미국이나 유엔에서도 나오고 있고, 북한에서는 우리를 한미 동맹국이지 조정자가 아니다라고 비난한다. 지난 15일자 워싱턴 포스트지 기사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모든 보도기관은 나름의 시각을 가지고 쓰는 것이지만 매번 정확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이견이 있으신 거죠? 우선은 이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문 대통령께 전화를 해서 역할을 요청한 바가 있고요.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발언을 가지고 워싱턴 포스트가 쓴 건데, 똑같은 그 자리에서 최선희 부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역시 인정하고 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다라고 말했는데,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면만 보시고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안팎의 모두에게 신뢰를 잃은 문 대통령의 위상, 그리고 답답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한 내용이다. 아프지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북한의 김정은이 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여러 번 말했고, 나는 그의 말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심정입니다. 결국 김정은의 말을 신뢰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를 할 것이다. 논리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북한이 처해져 있는 상황, 그리고 전후의 여러 가지 전개, 최고 지도자의 발언, 이런 것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협상에 임하는 당사자, 책임자는 평론가처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김정은을 과연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를 어떻게 믿느냐? 형을 살해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했고, 이제 우리 국민들도 3분의 2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차례 한 말인데, 절대 권력자의 고민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총리님. 잠 오지 않는 밤에 김정은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의 정권이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인민들이 경제적으로 발전해서 잘살수 있다. 물론 아주 좋은 지도자라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도 아무리 좋은 지도자라도 자기가 죽을 짓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사람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김정은의 말만 가지고 비핵화를 신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건 네. 이제 제 말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국가정보국에 댄 코츠라는 국장도 청문회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북한 지도자는 핵무기를 정권 생존에 매우 결정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측했어요. 제 생각이 틀립니까? 이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그리고 의원님의 충정을 믿습니다. 다만 바로 그러한 불신, 그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런 접근법 가지고 지난 9년 동안 대한민국이 비핵화 문제에 한 발짝도 진전을 못 봤습니다. 그런 경험에서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회담 실패로 비핵화 의지가 없으면 명백해졌습니다. 이제는 국민을 상대로 우리가 억지를 부리면 안 됩니다. 평창, 그다음에 도보다리 대화, 평양 방문, 심지어 백두산 이벤트, 두 차례의 정상회담, 이 평화 이벤트 효과가 이제
충분히 달성했죠. 지지도 떨어질 때마다 지지도를 반등시키는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평화의 문제, 민족의 생존의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 운영의 이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섰습니다. 그 문제와 별도로 평화를 향해서는 끊임없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과거의 그런 접근 방식이 무엇을 우리에게 갖다 주었습니까? 그것을 반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총리님 잡지 않게 제 시간까지 자르시면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네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이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여론조사도 봤지 않습니까? 저도 제 생각을 뒷받침할 만한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럼 쭉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 최선희 부상의 최근 발언, 하노이 회담 직후에 북미 두 정상이 했던 발언들, 그런 것들로 여러 가지 근거를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전부는 아니고 북한이 놓여져 있는 상황, 최근 수년 동안의 전개, 이런 걸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지도가 떨어지고 초조해지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올 수 있으면 제가 이해는 합니다. 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 더 이상 이런 이벤트는 효과가 없다. 장밋빛 환상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냉엄한 현실을 이제는 국민들 앞에 솔직히 이야기할 때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향한 길을 신념을 가지고 가려하고 있습니다. 그래, 북한에 대한 대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전술핵 배치를 하든지 핵무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적 대안이 아니라면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의 공고함에 대해서는 의원님 못지않게 정부도 깊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연합훈련의 유보 같은 것도 그에 대해서 주한미군사령관은 그것이 한미동맹 약화라는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죠. 키 리졸브 연습은 연습 기간이 축소됐습니다. 절반으로. 그리고 반격 작전은 아예 빠졌어요. 그리고 독수리 연습은 군단급에서 대대급으로 굉장히 축소가 됐고, 그리고 얼츠 프리덤 가이드는 한미 연합 같이 하다가 단독으로 하는, 그리고 이제 남북군사합의서 보면은 공중행위 중지, 그래서 정찰기능과 대화력 전개가 상당히 무력하게 되었고, GP는 3배 정도 북한이 많은데 똑같은 숫자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충분히 말씀드린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도 남북 간의 균형 있게 진행되고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한미 사령관마저도 이런 그 군사훈련의 축소는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외교 노력의 여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씀인가요? 핵을 쏘고 안보 태세를 과거로 돌려야 그러면 됩니다. 그것만 돌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안보를 굉장히 위태롭게 생각하면 국민적 안보 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재작년 11월까지 북한은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9월까지도 북한은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런 도발이 없어진 지 1년 4개월쯤 됐습니다. 총리님 큐닝크 간다는데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무장 예절을 하는 게 어떻게 균형 있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노력을 포기하자는 말씀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보 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잠깐만요. 나오십시오. 그런 접근 방식으로 지난 9년 동안 과연 무엇을 이루었으며 그 결과는 어땠는지 하는 반성 위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은 네. 그러나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은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좀 더 냉정하게 보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네. 거기는 물 없습니까? 물 한 잔. 네, 물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수 지사의 여론조작 사건 무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조사입니까? 여론조작 사건, 드루킹 사건. 네, 그건 재판이 진행 중이죠. 작년 4월 19일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그날 오전에 경남 진주에서 김경수 지사는 경남지사 출마를 하겠다 기자회견 공지를 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행방이 묘연해졌어요. 뒤에 밝혀진 바로는 국회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방이 묘연해지니까 온갖 언론에서 추측 기사를 냈어요. 김경수 불출마한다는 유력 일간지 보도들이 막 쏟아졌죠. 오후 4시 반에 국회 기자실에 김경수가 나타났습니다. 출마 선언을 거기서 했어요. 이게 통상적인 일입니까? 네, 그 경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출마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억지로 출마를 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출마하지 않으려고 그랬을까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드루킹 사건 때문이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 출마를 주저하는 김경수의 등을 떠밀어 출마를 하겠느냐? 청와대가 강하게 밀었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청와대가 출마하지 않으려는 김경수 지사를 강제로 출마하겠다면 이건 명백한 정치 개입이고 강요요, 권리 행사 방해 실정법 위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은 사실관계를 제가 모르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뭐뭐라면 이렇다라고 하셨는데 가정을 전제로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드루킹의 여론조작에 대통령과 영부인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여론조사는 못 봤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 여론조작의 최대의 수익자는 대통령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소개 자체를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후에 하게 되는 송인배 씨가 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운명 읽어보셨습니까? 운명은 봤습니다. 제일 첫 구절 기억하십니까? 그렇게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전화벨 울립니다. 불길한 전화를 받습니다. 저쪽에서 실장님, 저 경수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알리는 김경수 네. 지사의 전화죠. 저는 아주 강하게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노무현, 문재인, 김경수의 관계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후보일 때 수행팀장인 거 아시죠? 네. 그 당선 전후에 모든 사진을 보면 대통령과 같은 차에 탄 영부인을 제외한 유일한 사람이 김경수 지사였습니다. 고척돔 그때 후보 경선 당시에 영부인께서 경인성 가자는 이야기를 다섯 번 외친 동영상 보셨습니까? 그 동영상 못 봤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무슨 뜻이지도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다섯 번이나 외칩니다. 그리고 민정비서관인 백원우가 드루킹이 추천한 영사 후보자를 면담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문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문답이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길 바랍니다. 김경수 지사를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렇게 했고, 그리고 민정비서관이 그 사람 만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만나지 그거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 이야기를 들으면 청와대 특감반에서 드루킹 USB와 수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럽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자, 국민적 호기를 찔인데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여론은 갈수록 비등할 텐데 특검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린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특검을 받아야 합니다. 불쌍한 김경수 안 나가려는데 덩뜨미를 걱정하지 말라고 출마해놓고 모든 책임 전가하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을 불식시키는 길은 특검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길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